저기 양천 해나지라는 곳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오른쪽, 내려올 때는 왼쪽이겠죠?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 강서구 양천로 47 나길 53번지에 있는 양천 한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양천 한교 가는 길은 지하철 9호선 양천 한교역 1, 2번 출구에서 공산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양천 한교 가기 막전에 양천 해나지가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은 양천 한교가 있고요.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공산 땅굴과 겜재 정산 미술관이 나옵니다. 여기 양천 해나지라는 곳입니다. 양천 해나지. 양천 한교 이거는 저 태종 11년 1411년에 건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60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는 양천 해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을의 명칭은 1310년 고려 총순한 2년 때 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가양동 239번지에 있었던 양천해나는 현청인 종해현 그 동쪽에 객사인 파름과 북쪽에는 한교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경 200km 내에 양천행 업치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여기 아마 양천현정으로 지낸 겜재 정선 양천 해나 그림을 그다 그리 놓은 게 있네요. 여기에 양천 해나 겜재 정선이 그린 그림입니다. 양천 한교 보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양천 한교. 양천 한교는 이렇게 바로 앞에 보입니다. 양천 향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나 봐요. 문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뭐 관리 사무실 같고요. 양천 한교 되어 있고요. 이게 창건이 1411년에 됐나봐요.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정도 전에 됐네요. 그리고 여기 각종 피석들이 있어요. 양천한교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전통문화마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곳은 화장실이고 여기에 성을 돋구는 전통 문화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 관람석이네. 그래도 100여 명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석인지 위패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아홉 개가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천 한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오른쪽, 내려올 때는 왼쪽이겠죠?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아요. 양천 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양천 한교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측면에 보이는 저 건물은 명륜당입니다. 기와로 되어 있으며 지금의 학교 교실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곳은 서재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저 건물은 동재입니다. 서재와 동재의 개념은 지금의 학생들이 기거하는 기숙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화장실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명륜당에 올라가기 전에 서재와 동재와 같은 기숙사 개념의 학생들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명륜당 뒤쪽에는 공자 위패를 모신 오른쪽은 동재, 대성전이 왼쪽은 있습니다. 서재. 여기는 이제 명륜당이라 해가지고 서당. 옛날 학교라고 그러네요. 아, 한자로 맹륜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지어놓은 건물이고 이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하나 봐요. 근데 아, 깨끗하게 잘 다듬어졌네요. 뒤로도 볼 수 있나요? 얘도 있고 요 앞에는 이제 서당이고 사실은 뒤에는 여기가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여기 이제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라고
개방은 안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기만 할게요. 희한하게 양쪽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사실은 이 작은 틈 사이로 얼음 표시 보이죠? 저기 보시면은 대성전이라고 돼 있어. 대성전이라고. 여기 보이죠? 대, 큰 대자에 이룰 성자에 전, 전시전자 할 때 딱 보입니다.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소나무 같은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 백송 아닌가요? 오늘은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 있는 양천해나지와 양천향교를 찾았습니다. 양천이라는 개념이 고을 이름으로 지정된 것은 1310년 고려 충선한 2년 이내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양천해나지는 지금의 구청 개념으로 이곳에 조선시대의 진경산수화의 대가였던 겸재정선이 현령으로 5년간 근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양천향교는 1411년 태종 12년에 창건된 조선시대의 학교의 기관입니다. 서울시에 남아있는 유일한 향교는 양천향교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230여 군데의 향교가 남아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